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연일 언론에 뭐 한동훈 장관의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보수층이 꼽은 범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 장관이 굉장히 높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미국 법무부를 찾은 한동훈 장관의 근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단체 사진 세 명이 기념사진 찍었는데 김수윤 교수님 어떤 장면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지금 뭐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을 가졌던 적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아주 공적인 스케줄 소화를 이렇게 일일이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어도 잘하는 그런 국제적 감각 있는 사람을 좀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뭐 수학도 했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국제적 감각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 범죄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들이 많잖아요. 뭐 가상화폐 관련 범죄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협조 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장관의 일정 중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요 악명이 높은 미국의 교도소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라이커스 섬에 위치한 교도소. 교정 시설을 방문한다라는 일정도 뭐 언론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김 교수님 라이커스 섬 교도소 같은 경우는 섬 자체가 이제 교도소고 장기 비결수나 이제 흉악 범죄자들이 라이커스 섬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면 없던 죄도 실토한다라는 곳이고 영화에도 뭐 많이 나왔고 섬 전체가 이제 교도소와 정신병원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길 왜 가는 걸까요, 한 장관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정 업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교정 업무 쪽에 물론 뭐 업무를 하시기야 했겠지만 이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행보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그리고 그 교도소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처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쉬운 곳이 또 교도소 내기 때문에 이런 교정 시설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겠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도 우리가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의 지난 29일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FBI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서로 간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과 관련된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하나 발표됐는데 보수층이 꼽은 범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한 장관이 23%예요. 오세훈 시장이 22%.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1위. 그렇죠? 23, 22. 의외의 결과이고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수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4%, 안철수 의원은 10%, 이 대표는 7%. 원희룡 장관은 6%, 유승민 전 의원은 5%. 이렇게 쭉 순위가 나오는데 한 장관이 훅 치고 올라갔어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네.
그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왜 하는지. 아,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냐. 아니, 의회 도지구. 예, 예. 아니, 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안 됐잖아요. 예. 100일이 안 됐는데, 뭐 현재 대통령 힘빼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금 의아스럽고요. 아, 한동훈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의 지지자들에게 가장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몸이다 보니까 지지율 1위로 나온 것이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하다? 왜요? 아니,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된 지 이제 두 달 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기 어렵고, 보수층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곧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로 전이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시고요.